경찰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싸우는 거. 야들 내놔라! 왜 나오래? 우리 29만 원 밖에 없다 놈이 이러고 잘 잡나? 이 사립마 강도 같은 놈의 놈아! 이놈 사립마! 개새끼 빨리 나와봐! 야 이 새끼야 나와! 어디야 그 집이? 너 집이야 어디야? 야들 내놔라 1997년 4월 17일 대한민국 대부분은 5월 낙살과 12.12의 군산 반란을 위하여 전두환에게 무기, 추징금 2,205억 원을 징수했은 그 원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500여 원밖에 남지 않아, 납부하지 아니하고 올 10월이면은 추징금 납부 기한이 만기가 됩니다. 지금도 페이퍼 컴퍼니로 조세의 빚에 전두환이 정당범이로 살인마, 이 살인마야. 자식들이 우리 회원님들 33년 동안 가슴에 하늘 품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회원님들 한 말씀만. 어머니들의 목소리를 듣고 5월 여기 앞에 사죄하고 즉각 추징금을 납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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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열로 소식합니다. 사열로 소식합니다. 그래도 아직 이쪽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마. 살아? 그놈들이? 그놈들 싹 모가지를 잘라버려야 돼. 빵 잡아도 싹 모가지를 잘라버려야 돼. 지금 너는 못 되냐고. 이때 나는 강민이라서 강도에 흔히고 있다가 지금 못 되냐고. 우리 자식들은 굶어 죽어놓고 허무? 야 이놈아! 네 자식도 죽으면 그렇게 허무라 이놈아. 떼라. 아니 그게 애기야. 지금 양을 벌받아서 네 아들 또 그렇게 죽어 야 이놈아! 사람! 네 아들 또 그렇게 죽어! 죽어! 죽으면은! 살아도! 간에다 넣어놓고 헥대패왔다고 해라 이놈아! 헥대패왔다고 해! 내 자식들이 헥대패. 자 어머님 이제 앞으로 가십시다. 자, 살인마요! 앞으로! 자 좀만 뒤로 가세요 이제! 자 뒤로 조금만! 자 조금만 뒤로 가세요 뒤로! 조금만! 기자분들 조금 자 조금만 뒤로 좀 나가시네! 야 어머니들 갑시다 이제! 어머니 물이 덮으려는데 어떻게 가! 어떻게 가! 이제 네, 그 TV에서 단지전원이랑 앞으로 좀 보시죠. 단기전은 현재도 재산을 환수해서 시중 분위기에 당시의 연희동 사절을 한 일 방문합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연희동에 온 것 같습니다. 올해 5월 유독 올 달을 폄훼하고 이제 살인마 대장 전두환의 집앞에 와서 우리는 또다시 항의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어떻게 이 땅에 농민과 노동자 서민이 바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농민입니다. 농사진 사람은 지금 말도 못하게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29만 원권이 없다는 사람이 엄청난 재산을 회의에 접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저는 정치권과 나라의 검찰에게 부탁드립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치고 끝까지 조작해서라도 전두환이 부정적으로 쭉지한 재산을 환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반은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자살이 아닙니다. 지금은 떠나라.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는 것으로 큰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다시 전국에 있는 양심 있는 모든 세력과 함께 더 큰 대책을 만들고 6월 국회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약속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근본억제 유산을 바로 이곳에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학살한 전두환의 추징금 1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2,200억 원 가운데 1,670억 원 가량이나 미납상품. 어떻게 이 살인마 전두환은 16년 동안이나 법망을 피해온 것입니까? 그를 미워하고 그리고 오공과 민정당의 후신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늘 속에서 전두환은 유유히 법망을 피해나갈 것입니다.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는 사람이 어떻게 해외 골프 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까? 그리고 추징금 2천만 원이 넘으면 아예 일반 사람들은 출국도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전두환 씨는 어떻게 해서 해외 골프 여행을 7번이나 그것도 외교관 여권으로 다녀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분노합니다. 침묵해왔던 정파 여당의 민정당의 후손들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손들에게 이제는 전두환의 추징금을 받아내는데 어떤 반대의 논리도 내세우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새누리당이 때 아닌 위헌 논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직 완성되지 않은 추징금의 시효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위헌 논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에 헌법재판소는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전두환에 대한 추징금의 시효를 늘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바로 전두환의 추징금을 받아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진보당은 여기에 다른 여당과 함께 손을 합쳐서 우리 광주 시민들과 함께 추징금 시효를 연장하는 일에 가장 첫 번째 힘을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전재산 29만 원이 어떻게 이런 포화 여행을 할 수 있고 포화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전두환을 국민의 청문회 앞에 국민 앞에 소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옳소! 국회가 다시 한번 전두환 청문회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2의 광주 청문회가 필요합니다. 국민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사죄하고 그리고 비장을 어떻게 지켰는지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뚜렷하게 밝히십시오. 우리는 전두환에 대한 모든 예우와 그리고 비관적인 경호를 완전히 중단시키고 전두환을 여전히 살아있는 오공의 권력자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한 역사의 범죄자로 분명히 국민 앞에 반드시 우리는 세워낼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길 때까지 함께합시다. 고맙습니다. 주리와 관련된 것만 합시다. 전두환하고 네. 박정희하고 전두환하고
대답 안 하시게. 다 같이 나쁜 사람들 아니야. 독재자들이고 학살자들이잖아. 누구를 먼저 처단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권력이 있으시다면, 그럴 수 있는 권력이 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역사가 바로 서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공호보안대에서 고문 받아가지고 휘칭을 와가지고 내 몸이 이렇게 됐습니다. 앞전에 영화 보니까 남영동 그 못지않은 고문을 했습니다. 무슨 연유로? 그냥 이 그때는 그냥 학생 신분이었고 그렇게 하다가 간첩 혐의 뭐 학생 내라 광주 내라 이런 제명으로 교도소도 1년 살다 나오고 몸도 그렇게 다치고 나왔습니다. 89년도부터 몸이 휘청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한테 한 마디 하셔야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셨는데 욕하셔도 되고. 제발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과. 전두환이 앞에 있다면 이 카메라가 전두환이라면 뭐라고 하죠? 미안하다 말 한마디만 듣고 싶습니다. 미안하다 말 한마디. 그러면 제가 용서를 할 수가 있고 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네요. 여기까지 마시죠. 아, 뒤에. 아이고, 그만 밀어.
대단히 나 빠져 빠져 반대로. 아이 멋이 없다. 여러분 딱딱 가게 끝나고 봐. 어머니들 위험하니까 저 어머니들 잘 모시고 버스로 이동해 주십시오. 이제 저희들은 이제 경찰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전두환에게 항의하러 왔고 또 5.18을 왜곡 폄하 보도하는 채널 A, TV조선에 우리가 정의를 실하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경찰들하고 불필요한 마찰은 저희들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페이퍼 컴퍼니로 전두환의 아들이 조세 햇빛에 천문학적인 숫자를 안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정부적인 차원에서 아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걸 추진해야 합니다. 올 10월이 지나고 나면 영원히 그 더러운 권력으로 얻은 그 부정부패에 대한 돈을 더 이상 환수할 수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뿐이 아니고 전 국민이 나서서 현 정부와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거의 의지가 있으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자, 다 이동하십시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우리 세금 10원만 1원만 재산 납부 안 해도 재산에다가 딱지 붙이고 재산 없는 말에서 압류하고 오는데 저 사람은 뭔 백작입니까? 저 사람 좀 맞점 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